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메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간 밝히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기어 넣으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 5m 가면 깜빡이 껐다가 좌회전 멘트 듣고 바로 깜빡이 켜세요. 2초 뒤에 켜셔야 됩니다. 자, 왼쪽 반사골 보면서 주의하면서 네, 밖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내리막이 좀 급경사니까 속도 또 저기 사람 서 있는 사람들 주의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반사골 보고 나 출차되는 차 주의하시고요. 예, 여기가 40km 도로지만 예, 30km 이하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내릴 필요 없습니다. 150m 멘트 듣고 좌측 깜빡이 켜지 마시고 아직 예, 방지턱 주의. 자, 마지막 멘트 나왔죠?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예. 자, 브레이크. 자, 출차되는 차들 주의하시고 여기서 정지해서 한 3초만 정지했다가 이제 브레이크 떼고 좌우 살피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횡단보도 사람 주의. 10초가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자, 떼고 천천히 주의합니다. 자, 10초 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안 넣고요. 자, 핸들 왼쪽 돌려서 진행합니다. 자, 여기 40km 구간 속도 주의하시고요. 횡단보도 사람 없죠? 진행합니다. 멈출 필요 없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정지했다 가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차라 안 서 있어요. 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횡단보도 사람 없죠? 예, 주의하고. 자, 앞에 공간이 없으면 꼬리 물기니까 정지선 앞에 정지합니다. 스탑. 예, 그리고 중립. 자, 차 가는 거 보이죠? 빨간불 확인. 네, 정지했기 때문에 네, 주의. 자, 자, 오른쪽 왼쪽 주의하면서 자, 우측 끝으로 진행합니다.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네. 횡단보 차량 신호 초록불 사용으로 하면 되죠? 횡단보 사람 안 서 있죠? 네.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30m 진행. 자,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우리가 500m 가서 또 유턴을 해야 돼요. 깜빡이 바로 다 지키시고 여기는 교차로죠. 진로 변경 못합니다. 진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나서 이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점수 구간에서 깜빡이 끄시고 자, 깜빡이 켜시고 유턴 구간 여기서 유턴합니다. 자, 들어오면 바로 껐다가 바로 켜야 되겠죠. 예. 좌회전 시 유턴입니다. 다른 시로 유턴하시면 예, 실격이에요. 중립. 자, 주황불 들어왔고 신호 확인하고 자, 브레이크 떼고 출발. 오른쪽 예, 3차로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합니다. 30m 주행하시고 자, 30m 주행 왼쪽 진로 변경. 깜빡이 다 들어왔으면 끄시고 자, 2km 정도 가서 다시 유턴할 겁니다. 여기 신호 초록불 바뀌면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지시속도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큰 구간입니다. 자, 이제 앞에 차 움직이죠.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지금은 앞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지속도가 안 나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교통량이 잘 와다리 움직이면 이때 나올 겁니다. 그러면 40 이상을 유지해 줍니다. 자, 속도가 이제 끝났다고 40 이하로 줄이지 마시고요. 그냥 60만 안 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속카메라 있을 때 다들 차들이 속도를 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신호 지나서 질러뱅 난다면 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뒷차들이 속도를 세게 내면서 안 달려오기 때문에 깜빡이 미리 켜시고 여기까지 교차 통과하면 30m 진행했죠, 그죠? 왼쪽 보면 차 없어요, 그죠? 예, 네, 이렇게 왜냐면 카메라 때문에 다들 속도를 줄입니다. 자, 60 안 넘게 주의하시고 아직 제한속도 50km간입니다. 자, 150 가서 진로병 내야 되니까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진로 변경 깜빡이 당연히 껐다 켜야 되겠죠? 바로 킵니다. 3초 뒤에 켜시면 감점 떨어져요. 1초 안에 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자, 여긴 좌회전시 유턴이네요. 점선 구간에서 자, 다 돌립니다. 유턴은 10km 이하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15km 이하. 자, 쭉 직진. 진로 변경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다가 우리 우회전 우측으로 빠질 거니까요. 예. 만약 3차로가 직진이 안 되면 옮겨야 됩니다. 저도 여기 처음 주행해보기 때문에 예, 저도 시험 본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저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예,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일반 차들이 다 60 넘죠, 그죠? 예. 옆에 초록불 진행. 구간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우리가 우선이지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150m 우측 방향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네, 깜빡이 끄시고 공사 차량 주의하시고 자, 오른쪽에 표지판 보이죠? 40km 구간. 도 주의하면서 자, 전방의 신호등 적색 주의하면서 자, 브레이크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멈추면 중립. 특히 여기는 이제 저기 시험장 코스 앞에 보면 공사를 크게 하죠, 그죠? 그래서 덤프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덤프 차량 분들이 이렇게 경적을 많이 울릴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차분히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경적에 막 놀라고 손 떨리고 그러면 시험 떨어져요. 그려내리 하셔야 됩니다. 자, 기어 넣고 출발. 우상횡단 잡고 횡단보도 사람 없고 예. 버스 뒤로 사람 나오는 거 주의하면서 다시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고. 자, 저렇게 무단횡단 있죠, 그죠? 주의해야 돼요. 자,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가 있네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한번. 자, 보행자 주의하면서. 네, 보행자 완전히 다 건너면 이제 진행합니다. 자, 빵하죠?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경적 울리죠, 그죠? 예,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건너면 가 움직임이 시급되니까 보행자 횡단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 가셔야 됩니다. 예. 약 150m 앞. 빵 때문에 회전입니다. 보행자가 다 안 건너갔는데 출발하면 어떻게 된다? 예, 실격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150m 들려도 깜빡이 켜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멘트. 들리면 사람 조심. 여태 중앙선을 넘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사람이 없는데 중앙선 넘으면 실격되겠죠? 예. 종료매트 들리면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네, 멈춰서 정지, 피 올리고 깜빡이 켜고 시동 끄면 끝나십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